하시면 돼요. 이름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못해요. 울고 싶고 짜증이 나고 힘이 들고 내가 세상을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이 22일이야 예를 들어서 네. 오늘 22일 지나갔구나 또 내일은 23일이다 23일 지나갔구나 세상 시간 개념 세상 개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 딱 그렇게 덜렁이 나 혼자 애딴 섬에서 딱 혼자 사는 그런 기분 그래서 당신을 보면 무기력해 내리란 단어가 모리란 단어가 나한테 어떻게 살아야 되는 단어가 꽉꽉 머리에 박혀야 되는데 그게 별로 관심 없어. 어? 그게 대답해. 네. 노트북 뻘러 봐. 왜? 점을 보면 네. 틀렸으면 틀렸다 말해도 된다 했잖아. 네. 기면 기다 말을 해줘. 네. 네가 뭔데 거기만 까딱까딱 하고 자빠졌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네. 내가 결혼해서 시집을 갔어. 네. 시집을 갔어. 내가 임신을 했어. 네. 그때부터 나의 눈물이었거든. 네. 신랑을 기다리는 나의 눈물. 네. 우리 신랑들이 뭐 나 결혼해서 남편들이 여자들이 임신을 했으면 여보 뭐 겨울에 딸기 사 그럼 딸기도 사다 주고 뭐 요즘에 네. 시다가 좋아서 딸기 뭐 얼마든지 뭐 많잖아. 겨울에 네, 네. 여름에 먹을 수 있는 음식. 네. 근데 당신은 애기 배에서 애기하고 당신하고 뱃속 애기는 애기대로 불안해 있었을 거고 네. 당신은 임신해서 내 신랑이 언제 들어오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애기를 낳았어도 당신 혼자 애기를 낳지. 신랑이 당신 고생했네 손잡아주면서 애기 낳지는 않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결혼 자체가 당신한테는 조금 더 5년 있다가 결혼을 하면 좋았을 텐데 네. 너무 빠르지 싶 너무 빠른 것도 있지 않았나 싶고 네. 또 이 머리 정신 상태가 네. 니를 두고 말하는 거야. 너 이 넉나간 년아 남자를 결혼했을 때 이 네. 남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그리고 남자한테 딱딱 알아야 되는데 나 정식으로 노골적으로 까놓게 너 이 남자 조금 만나다가 조금 또 싫으면 이 남자 조금 만나다가 싫으면 저 남자 조금 만나다가 네. 싫으면 이 남자 만나다가 선택한 놈이 너 신랑이야. 내 말 틀리지 않았을 거야. 이 선택해서 네가 큰 오산을 한 거라고. 어? 그 앞전에 남자를 선택했으면 네가 이렇게 네 인생에 덫을 안 걸어놨을 텐데 네의 선택 하나 잘못함으로 임신해서부터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윽. 임신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서 임신했단 네. 말이야. 네. 남자가 그다지 반긴 임신은 아니었어. 좋아하는 임신은 아니었다고. 그렇다 보니까 네가 눈물을 흘리고 산 거야. 네. 어? 좋아하는 임신이었고 널 너무 사랑해서 아기를 가졌더라면 같이 손잡고 같이 어? 울 때는 울어주고 웃을 때는 웃어줄 텐데 그런 적이 없어. 아기 임신했을 때부터 네. 그래서 늘 불안한 인생 내 신랑하고 살면서 내 신랑이 바람을 오지게도 피운 사람이거든. 네. 망나니거든. 개망나니 망나니 망나니 개망나니 상망나니거든. 그런 사람 네가 제대로 골라버린 거야. 알아?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혼생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안 들어오는 게 더 많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고 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네 혼자 차이는 저게 네 차이는 신랑이 네 혼자 떠들어라 나는 잠잘란다 네 혼자 떠들어라 나는 집에 안 들어갈란다 그러는 게 더 많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많이 억울도 하지만은 네가 너무 비굴해서 그래 너 다른 여자 있어? 나 그래 나 너하고 안 살아 도장 찍어. 그리고 그냥 생각 없이 도장 찍은 거야. 양육비 대줄게 하고 그러면 애 키우면서 그냥 잘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네가 살았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자네가. 네. 근데 양육비는 개뿔이 양육비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애기는 나 혼자 낳아서 나 혼자 키워야 되고 네. 나 혼자 힘든 생활 나 혼자 해야 되고 네. 내가 사는 게 지금 딱 미친년 인생 사는 것 같아. 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누구한테 어디서 기댈 곳도 없어. 네. 그런다고 해서 나 혼자 일을 하기는 해. 네. 밖에서 아까 막 겁나게 막 떠들고 웃고 잘하더라. 아니 지금 겁나 잘하더라. 그러나 너 막상 네 새끼한테는 하나 도해준 게 없잖아. 응? 왜 이 말 하냐면 내 이 말이 너 네 새끼 그렇게 네. 나이가 많지 않지. 네. 네가 오늘 가서 애들한테 애한테 대하는 행동이 바뀐다면
훗날에 네 새끼가 너한테 효자가 될 것이고, 아니면 너는 훗날에 네 새끼한테 17, 15, 16, 17, 18살 그물로부터 너는 빌고 살아야 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어? 왜? 네가 어미로서 지금 행동은 내가 애기만 데리고 산다 뿐이지. 엄마로서 솔직히 행동 똑바로 하면 못한 건 사실이잖아. 안 그런가? 아니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기가 울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기가 불안해? 어? 뭔 말인지 알아? 잘 모르겠습니다. 애기를 알아. 애기를 네가 데리고 키워준 것만 다 능사는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이 정신 지금 넉나간 것처럼, 잠에서 덜 깬 것처럼, 어? 애기를 내가, 그래, 애기 학원 보내주고, 학교 보내주고, 또 태권도 보내주고,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야. 정신 바닥 차려서 애기한테 준 상처, 어? 애기 혼자 애롭게 냅둔 상처, 그거를 갖다가 엄마 오늘 일 갔다 와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애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야, 이 병아. 네. 알아? 네. 잘해주긴 네가 밥 먹으면 잘해줘? 야! 대한민국 요즘에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다 밥 먹어, 씨발아. 어? 왜 이 말 하냐면, 네. 애기가 되게 그늘에 있어. 혼자 가방을 지어도 친구들하고 같이 가방을 뭐 요즘 가방 안 갖고 다닌다 치지만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놀아야 되잖아. 네. 근데 그 아이는 쪼그라서 혼자 글씨 쓰고 있는 거 밖에 안 보여. 그러면 외롭다는 마음이거든? 네. 늘, 애기가 지금 어린 아이가 10대밖에, 10대도 초야, 초. 10대 네. 초가 벌써 그늘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네. 너 같은 그늘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어? 애기가 엄마한테 뭘 배우고 살겠냐? 아버지란 존재는 솔직히 네 마음에서 지웠으면 좋겠어. 너는, 어? 그 신랑이라는 사람을 마음속에 잊었다 생각을 하겠지. 아니, 너 못 잊었어. 마음에서 억울하고, 불하고, 화나고, 응? 저 새끼는 잘 처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족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나? 넌 마음이야. 어? 그렇기 때문에 저 새끼가 돈 왕창 벌어서, 어? 지 새끼도 되는데, 나 집 한 채 사주지 않을까? 우리 애기 아빠, 애기 앞으로 생활비라 좀 주지 않을까? 너 그런 생각 버려. 어? 니한테 그 큰 도움 될 거야. 왜? 그 새끼가 어렸을 때부터 애기 버리고 갔잖아. 네. 자네 버리고 갔잖아. 네. 자네 버린 건 상관없어. 그러나 지 새끼 버리고 갔잖아! 네. 그러면 지새끼라면 DS라도, 어? 니를 떠나서, 못 사줘 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거 일도 없잖아. 네. 그치? 네. 그럼 니가 정신 똑바로 차려서, 니가 얘기해 훗날에, 너 유학 가고 싶어? 엄마, 능력 있어. 엄마가 무슨 짓을 해서 너 유학 보내줄게. 너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런 엄마가 되라는 거야. 네. 어? 네. 이 앞에 찌릿찌릿, 한심해, 두심해, 셋심해, 넷심해. 어? 엄마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네. 그, 생생 내지 말고 해주세요. 알아듣겠어요? 네. 그리고 네가 오늘 나한테 너무 화가 나는 이유는 그렇게 체했어.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통보. 아까 그 바람 나서 남편이 헤어졌어. 네. 그러면 왜 그렇게 꾸질꾸질 사는데? 어? 머리 얼굴 이쁘잖아. 머리 딱 까고 화장 이쁘게 하고 밖에 살아. 나 소방 맞았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나 좀 봐주세요. 나 우리 신랑한테, 응? 우리 신랑 바람 피워서 나 소방 맞았어요. 강구하고 다니니? 내 말 틀렸을까? 네 딱 모습이 그래. 오케이? 네. 그러나 나는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해. 어차피 그런 사람은 네. 나랑 평생 같이 살아도 늘 바람이야. 네. 늘 그리고 나한테 이 혀 끝으로 나한테 뱉은 상처가 너무 커. 네. 나는 원래 발음이 안 좋아서 말을 악센트를 팍팍 줘야지 발음이 나와. 네. 아니면 말 다 더듬어. 아니면 혀 짧은 소리가 나. 네. 그래서 이렇게 왜 저 보살을 저렇게 흥분을 하지? 흥분 안 하고 싶어. 어지러워 지금. 네. 알겠어? 네. 내년, 네. 내후년. 네. 그것도 괜찮아지니까. 네. 내가 아무리 운이 좋으면 뭐 할 건데. 네. 감나무 옆 밑에서 저 감 언제 익을까? 언제 그러면 뭐 익으면 나한테 떨어지겠지. 그건 네. 네의 무기력한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알았어요? 네. 무기력한 마음부터 곤치세요. 네. 아까 친구한테 그랬지. 졸라게 까져서 왔다고? 까이고 왔다고? 안 까였어요. 어? 그 사람 열심히 살았던 사람에서 안 까였어요. 알았어. 착각하지. 까인 거 지금 네가 까이고 있는 거야. 네. 알았어? 네. 애기 잘 키워. 애기 많이 불안해. 네. 한 번만 더 이렇게. 야!
누가 그러더라? 너한테 정말? 너 무서워서 못 온다고? 야, 똑바로 살아봐, 왜 무섭는지.